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. 여러분, 나 비빔밥을 먹을 거거든요. 비빔밥. 이거 이렇게 생긴 비빔밥이고 콩나물이랑 이것저것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내가 만든 콩나물을 더 넣을 거야. 나는 콩나물 반찬을 좋아하거든요. 콩나물 더 넣고, 그리고 저는 이제 비빔밥 먹는 방법이 있어.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게 먹어. 비빔밥에다가 두부를 넣습니다. 물 좀 찌워올게요.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 두부거든요, 여러분들. 일반 두부가 아니고 어차피 하얀 애가 잘 안 보이니까 반 정도.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반 좀, 반좀안될 만큼 이 정도 두부를 넣고, 이게 두부 넣는 것과 안 넣는 것과 차이가 크더라고. 그리고 초장이랑 그거 넣어야겠다. 내려가. 네가 낄 자리고 안낄 자리 구분을 해야지. 어? 이 가시나야. 어? 고추장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. 아, 참말로 여러분, 이거 갓김치 나 어제 담궜다? 제가 만든 거예요, 여러분들. 젓갈이 안 들어간 갓김치. 이게 맛있겠지? 이거 좀 라면에 먹으면 맛있더라고. 임신해가지고 내가 라면을 잘안 먹으니까. 이게 요즘엔 잘안 먹는데.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요것도 초장도 한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하고 비비면 돼요. 나 요즘에 배추김치보다 갓김치가 그렇게 땡기더라고. 왜냐면 숟갈이, 나무젓갈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좀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. 이거 소리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. 막 이런 거 있잖아.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거. 근데 쇠 그릇과 쇠 이거 숟갈을 먹다 보면 소리 날 수밖에 없거든요. 비빔밥에 두부가 들어가면 진짜 맛있는데.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그렇게 먹어봐. 맛있어. 응? 아, 다 해놓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. 그런 방법이네, 역시도. 너무 적을 것 같아. 좀더 넣어야겠어. 그리고 두부는 이건 좀 내가야겠다. 여러분, 한참 비비는 것 같죠? 미안해요. 저 골고루 비벼가지고 먹는 스타일이라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안 비벼지면은 너무 거슬려. 저 이게 비빔밥 같은 거 이런 거 비벼 먹는 거를 되게 골고루 막 정확하게 막 제대로 막 이렇게 막 양념이 박힐 막 뭐라고 해야 되지? 양념이 제대로 될 때까지 막 비비는 그런 성격이에요.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먹는 사람들 볼때 비빔밥을 그냥 대충대충 비비고 먹는 사람들 보면 나 그게 신기하더라고. 저게 제대로 섞어졌나, 저거? 누가 봐도 하얀 밥이 따로 보이는데? 막 이런. 그게 거슬리더라고는.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. 이게 지금 두부가 들어가가지고 두부가 이게 다 꺼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. 이런 식으로 먹는 거지. 아, 원래 여기에 상추까지 있으면 좋은데. 상추에다 싸 먹으면 좋은데. 언니 그거 비빔밥 시킨 거예요? 비빔밥은 시킨 거예요. 갓김치 내가 만든 거. 그리고 이 콩나물 반찬은 내가 만들었는데 콩나물 좋아해가지고 비빔밥에 콩나물 적게 들어가더라고. 맛있어. 먹는 게딱 비빔밥이 땡겨가지고 먹네요. 얼굴이 뽀얗다고요?
자동 밝기랑 지금 조명을 다 죽였는데 하얗다고?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다 죽여버려가지고. 확실히 임신하니까 모든 게 귀찮아졌어. 이거 다 먹냐고요?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다 먹을 수는 있지. 이게 바로 조명이 없는 효과지. 여기 조명이 들어가면 엄청 좀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. 우리 산타크. 올려놓은 건 불가능해, 엘리샹. 한꺼번에 멀어서 먹으면은 위험 걸려요. 저 근데 안 걸려요.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먹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. 그런 거 걸리지는 않습니다. 몇 년 됐는데 뭐. 근데 오늘은 좀 신경 쓸 일이 많았어가지고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. 언니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. 아침 점심에는 내가 잘 안 먹는 이유가 입덧이 엄청 심해요. 먹으면 토해. 저녁쯤에 되면은 이게 좀 입덧이 좀 좋아져가지고 좀 진정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배가 고팠구나. 나 맛있다. 배가 고파서 그런가? 말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? 원래 그랬어요.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말 너무 빠르다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어렸을 때 벌어진 게 쉽게 안 고치거든요. 느리게 하는 사람 보고 빨리 하면은 빨리 하라 그러면 못 하는 것처럼. 그럼 입덧 심할 때 어떻게 해요? 나아지게 하려면. 나 방법이 없던데? 사람들이 해보라는 거 다 해봤는데 그 효과 없던데? 입덧 할 때는 그냥 그걸 감수를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. 안 그러면은 더 뭐 했다가는 더 안 좋아가지고. 난 물 좀. 우리 집에는 내가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다. 일반 컵에다 먹고 싶네.
와, 반 넘게 먹었어, 반 넘게. 대박. 역시 저녁쯤 돼야 밥맛이. 나 봐봐, 다 먹, 많이 먹었죠, 여러분들. 와, 이거 꽉 찼었는데. 가연이는 엄마 집에 자고 있어. 배가 고팠어. 북한에 갓김치 없냐고요? 나 북한에서 갓김치 먹어본 적이 없는데. 있겠지. 근데 먹어본 적, 대추김치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김치는 내가 하죠. 난 젓가락 들어간 김치를 못 먹으니까 지도 만들어요. 소리 나서 미안해요. 소리 이거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. 북한에 생일 때 주로 뭘 먹어요? 미역국. 그냥 미역국. 옥수수 밥에다가 미역국. 맛있게 먹는 모습은 이 시간에서도 반찬 남은 걸로 비벼 먹어야겠어. 맛있게 드세요. 나 거의 다 먹었는데. 근데 이제 배가 불러. 남기는, 이렇게 조금 남기는 버릇 있어요. 원래 애병이 그런가? 우리 엄마도 그렇더라고. 꼭 나중에 한 숟가락 남겨놓고는 못 먹더라고, 그거를. 습관이던데, 습관. 남한이랑 똑같네요. 옛날에 다 같은 조선이었는데. 배불러. 요만큼 남기겠습니다. 배불러. 아파. 배불러. 많이 먹었다. 잘 먹었다. 상어만 생각도 했는데? 왜 꼬마. 나 이걸로 먹는다니까 깜빡했네. 아까 이리 와봐. 좀 안아보자. 이 새끼야, 이게. 엄마 새끼야, 이게.